곤충 최상위 포식자인 장수말벌은 인근 양봉장까지 초토화시켰다. 이거 한 마리만 5만 원, 한 2만에서 3만 마리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한 30분이면. 급선무는 말벌이 어디에 집을 짓고 사는지 그 진원지를 찾는 것이다. 이제 묘지들, 채취하기 좋은 지점, 양지 바른 점. 그런 데 많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9월 달 넘었잖아요. 추석이 지났잖아요. 그럼 벌초를 안 한 지역. 안 한 지역을 보면은 벌집이 있어서 벌초를 안 한 집도 많이 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가거든요. 야산은 언뜻 보기에는 평온하기만 하다. 과연 이곳 어디에 벌집이 숨어 있는 것일까? 형님 날린다! 형님! 성근이 형! 저기 날렸죠. 저기 날렸죠. 봐봐. 저기 보여주세요. 저기 날렸죠. 드디어 말벌이 나타났다. 말벌의 뒤를 쫓는 사람들. 벌을 추격하면 집 위치를 알 수 있다. 아니, 요 가운데 이거 숲을 가운데 여기. 이거. 어디요? 이곳이 벌이 사라진 지점이다. 올라가 던져봐. 올라가서. 바로 여기거든 여기. 더. 어디 좀 더? 더 앞에. 치명적인 독을 품은 말벌은 공포 그 자체다. 혈관 쪽에다 이제 쏘이면은 몸속으로 이제 독성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막히거나 이제 몸에 이제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바로 이상주가 일어나면 이제 얼음진 좀 해가지고 바로 119 타고 병원 가야 돼. 가운데 폭 꺼진대 그게. 만약 이곳에 벌집이 있다면 진동 소리로 위협을 감지한 벌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갑작스런 말벌의 등장. 일단 몸을 피하고 본다. 얘네들은 존말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존말벌은 이렇게 달려온다고. 아찔한 순간이었다. 일단 치니까 우르르 올라왔잖아요. 그럼 벌집 있는 거예요. 네, 한 100% 있어요. 100%. 방충복은 말벌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다. 이제야 말벌과 맞설 준비가 끝났다. 숲을 주변에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는 작업자. 화가 난 벌들도 이들 주변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며 공격 태세를 갖춘다. 무슨 벌이라고요? 존말벌이요. 숲불 사이에 감춰져 있던 벌집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말벌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다. 내려가자고 일단 첫 수. 얘네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만큼 다 들어가요. 좀 있으면 다 또 들어가요. 빈집은 큰 의미가 없다. 벌집이 꽉 차 있을 때 제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잠시 후 말벌 소리가 잠잠해지자 송부근 씨가 조심스럽게 벌집으로 접근한다. 벌이 쏟아지지 않도록 휴지로 말벌 출입구를 봉쇄하는 것이다. 이미 집을 나온 벌들은 잠자리채를 이용해 채집한다. 그 크기가 축구 공만한 말벌 집이 드디어 제거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다. 뭐 하나 할 때마다 저희 나름대로 뭐 하나 해냈구나 그런 성취감도 있고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안전하게 제거해줘서 좋고 여러모로
하여튼간 힐링을 느낍니다. 제보를 받고 달려간 또 다른 곳.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곳 역시 말벌의 세력이 막강하다. 저쪽에서 많이 왔어요. 아, 벌이? 응. 아, 뭐 밤주따. 여기가 사니까 우리 집이잖아요. 아, 많죠. 불안하셨겠는데요? 아, 불안하죠. 한번 제보해 드릴게요. 예. 네. 동면에 들어가기 전 8월 말부터 10월까지 벌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 땅벌집이에요 여기가. 무슨 벌이야? 땅벌이요. 땡띠. 이게 조금에도 굉장히 센 놈입니다 이게. 여기 땅 속에 있어요. 저 벌이 계속 나오죠. 이번 제거하고 제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땅 속에 사는 땅벌은 장수 말벌만큼이나 공격성이 강하다. 땅벌 할 때는 이 장갑 사이나 옷 사이 다 탭핑 처리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땅벌이 파고 두르는 성격이 있어갖고 굉장히 작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땅벌이에요. 잔디는 일단 심어줘야 되니까. 땅속부터 깊은 산속까지 벌은 가리는 곳이 없다. 수많은 땅벌이 이들 주변을 어지럽게 맴돈다. 그 소리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 네, 일하고 들어오는 벌도 있고요. 집을 뜨시니까 잠시 피신했다가 들어오는 놈들도 있고. 땅벌의 위협 속에서도 작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을 지체하면 벌집 안에 있는 벌까지 합세해서 집단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드디어 깊숙이 박혀 있던 땅벌집이 1시간 반 만에 제거됐다. 매년 벌초 시기마다 뉴스에 등장하는 땅벌 사망 사고는 바로 이런 곳에서 모르고 화를 당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들에겐 벌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이 있다. 방충복은 입는 것만으로도 곤욕이다. 아셨었네요. 다이어트는 최고입니다. 이게 살 빼는 데는. 찜질방 저리 가라죠. 아주. 벌철에 넣으면 체중이 한 얼마나 빠지는 것 같은데요? 한 7, 8개 빠지는 것 같은데. 한여름에 8월 말경에 할 때는 아주 끝내줍니다. 옷이 땀으로 범벅이 돼서 소금기가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 있죠. 그 정도입니다. 땅벌집은 하나만 제거해도 온몸이 녹초가 될 정도다. 오후 3시, 벌써 세 번째 출동이다. 아직 대낮인데 이번엔 손전등까지 챙긴다. 벌이 어디 있어요? 이 소관에요. 네? 이 소관에 있습니다. 이 안에요? 네, 한번 보실래요? 놀랍게도 말벌은 지하 배수구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사람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배수구 안은 흙먼지로 숨쉬기도 어렵다. 벌들이 달려들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수년째 해온 일이지만 이럴 땐 그도 긴장된다. 형님 그냥 봉다리만 주세요. 그냥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벌집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가시밭길이다. 하지만 과정이 어려울수록 그 성취감은 더욱 크다. 하루에 몇 개 정도 벌집을 이렇게 잡으세요?
많이 볼 때는 한 10개 정도 보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잠시 숨 고를 틈이 없다. 해 떨어질 때까지 찾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죠. 이왕 나왔으니까. 말벌로 인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년 한 해 119의 벌집 제거 건수는 무려 6,800건에 이른다. 말벌의 개체수 급증은 이들과 같은 말벌 퇴치 전문가를 낳았다. 여기서 이제 벌이 이제 쏘였다 그러니까 벌들이 많이 와갖고.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말벌들의 먹이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그만큼 말벌의 성향도 더 공격적이고 예민해진 상태다. 언제 어디서 말벌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잠깐 뒤로 가 계세요. 위험하니까. 어, 장소 맞아요. 장소 맞아요. 조심해요. 있어요? 예. 네, 쏘였어요? 네. 일행 중 한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쏘이셨어요? 예. 걸쳤다가 장소만 알길래 하겠는데 뛰었는데 쏘였네요. 한방. 말벌의 독은 강력해서 쏘인 즉시 통증이 밀려온다. 뛰었는데 다리 머리질하려고. 아이고. 어, 쓰라린데. 작년에도 그 땡비라고 그랬죠. 땅벌한테 쏘여갖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저도 많이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프긴 아프네요. 이들에겐 이 고통이 일상이다. 많이 아파. 그 사이 동료들은 용케도 벌집을 찾아냈다. 조심해 형님. 나가요. 일단 벌 있는 거 개체 좀 확인할게. 말벌 중에서도 가장 크고 힘이 센 장수 말벌. 몸 길이가 새끼 손가락과 비슷할 정도다. 비가 들어와서 벌집이 많이 나가서. 무서울 것 없는 장수 말벌도 비는 가장 큰 적이다. 벌집이 가벼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대로 뒀다간 언제 또 그 세력이 커질지 모른다. 주민들 입장에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의 불씨가 제거된 셈이다. 이거라고 장수랑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벌집 크니까. 얘들 때문에 걱정 많으셨잖아요. 예. 또 한시름 들으시겠네요. 예, 예, 예. 이렇게 잡아주니까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험한 길을 나선다. 강원도 화천. 이곳 역시 말벌로 골치를 앓고 있다. 아예 지금 그 민가에서 이게 말벌이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위험하다 해서 빨리 지금 급하게 지금 출동 중이에요. 밤에도 이렇게 다니시는지? 예, 극한 상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밤에도 출동을 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11시 30분. 드디어 제보를 받은 곳 근처에 도착했다. 길을 찾았으니까 일단 랜드 챙겨갖고 찾아볼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야간 작업은 낮보다 위험 요소가 더 많다. 야간 작업, 야간에는 벌이 잘 날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닥으로 많이 기거든요. 기다 보면은 작업하는 작업에다가 신경 쓰시다 보면은 발에 그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고 쏘이고. 벌집이 발견된 곳은 아파트 바로 옆 산책로. 사람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이라 제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꺾은데서 자축을 했으니까. 그러나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에서 벌집을 찾기란 안개 속을 헤매듯 막막하기만 하다. 그쪽을 한번 잘 보세요. 그쪽으로. 이쪽만 보세요. 이쪽은 없고요. 아, 여기 같은데.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여기 가세요. 그런데 이때 임현섭 씨가 뭔가를 발견했다. 보이시나요? 조금만. 밤이라도 얘네들은 공격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소리만 들어도 위협적인 장수 말벌이다. 규모가 꽤 될 것 같은데요. 밤이라도 얘네들은. 아, 장수 말벌이 일반 꿀벌에 아마 독성이 아마 600배 정도 돼가지고. 600배. 예예. 예. 잘못 쏘이면 진짜 치명적으로 진짜 휴크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응급실행이죠. 뭐. 공격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장수 말벌은 무는 힘도 세고 그만큼 독도 강력하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일반 말벌하고 완전 포스가 틀리죠. 야간 작업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이게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옷이 공간이 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요 위에 앉게 돼서 이게 옷이 두께 얇아지게 됐죠. 그럼 이때 많이 쏘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 장수 말벌은 이들에게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오, 조심해. 아니, 아니, 장갑 거. 오케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벌이. 잠깐, 얘들 진정 좀 시켜, 진정. 벌들이 지금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벌들이. 역시나 사나운 장수 말벌의 저항이 이어진다. 그런데 하필 예민한 눈쪽이다. 어따가. 어따가. 아, 눈 따가. 오른쪽 눈. 빨간데? 예, 예. 아, 그, 저, 벌독을 얘네들은 바로 뿜어버려요. 그래서 주간 작업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 고글을 끼는데, 야간 작업할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좀 잘 안 하고 하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어우, 얼굴에 막 식은땀이 나네. 출입구엔 언제나 정찰병 역할을 하는 벌들이 상주해 적으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서고 있다. 그래서 이 정찰병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 정탐병을 좀 잡았거든요. 불을 살짝 좀 켜보세요 이제. 예, 예. 초기에 정찰병을 잡지 못하면 정찰병이 벌집 안에 있는 다른 벌들에게 지원 요청을 해서 벌이 떼로 몰려온다. 30분쯤 땅을 파고 들어가자 마치 사람이 사는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벌집이 보인다. 층수만 해도 무려 7단. 그 안에는 장수 말벌 애벌레가 빼곡하다. 이게 지금 먹이 달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진액이 나오는데 일벌들이 이걸 빨아먹고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거예요. 말벌집에는 여왕벌과 일벌, 수벌들이 많게는 수천 마리까지 모여 산다. 말벌은 나무 껍질과 자신의 침을 섞어 집을 짓는다. 그래서 말벌 집을 만지면 거친 종이 같은 느낌이 든다. 요새는 참 듣기 좋다니까. 듣기 좋다고요? 듣기 안 좋아요 이거? 예? 이게 이제 서로 입장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이게 이걸 업으로 하니까 이 소리가 상당히 하모니로 들리고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부철 줄이야 이렇게 산이고 들이고 어디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새벽 2시 또 다른 산으로 향한다. 여기서 도토리를
주스로 나왔다 했으니까 쏠쏠이 나온 맞지 이게. 네. 말벌 사냥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계속된다. 전날 그러나 잘 아는 길도 밤에는 더 찾기 힘든 법이다. 벌써 30분째 목이 빠지도록 나무와 바위 틈새 이곳저곳 안 뒤진 곳이 없다. 여기 있네요. 거기 있어? 있어요? 됐어. 마치 바위의 일부인냐. 바위 틈바구니 속에 집을 지어놓았다. 말벌 출입구인 역시나 경계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이런 데는 주간에 작업하는데 주간에 작업하다 보면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벌에 쏘일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은 야간에 와서 사람들이 안 다닐 때 제거를 해드려야 내일부터 등산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등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 뭐요? 예. 볼 때는 좀 아찔하셨겠어요. 겁나시고. 집사람 놀래갖고 막 기겁하고 막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일단 벌집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완벽하게 벌집 제거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워낙 깊은 곳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술이 넣었어. 지금 막아놓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벌의 저항은 더 극심해진다. 말벌은 공중에서도 독을 내뿜기 때문에 방충복을 입어도 안심할 수 없다. 말벌은 잡는 즉시 술에 담가 약주를 만든다. 최후의 말벌 한 마리까지 놓치는 법이 없다. 내가 좀 더 많네. 불빛이 있으니까 한 마리도 안 놓쳐서 다 잡았어요. 이게 남겨놓으면은 또 이게 새로 또 집을 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거해 주는 의미가 없잖아. 어떻게 떼잖아. 이제 남은 것은 안전하게 벌집을 떼내는 일이다. 아우. 그러나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바위에 몸이 끼고 말았다. 아우씨, 모자 벗겨졌어. 모자 벗겨졌어. 20cm도 채 안 되는 눈앞에서 말벌과 대치한 상황. 아우, 벌, 벌, 벌.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땡겨버리니까 뒤로. 그렇지. 동료의 도움을 얻어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는 임현섭 씨. 그러나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다. 도구를 이용해 벌집을 떼는 데는 성공. 그러나 이번에도 공간이 좁아 벌집이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다. 결국 벌집을 쪼개서 부분 부분 옮기기 시작한다. 온몸은 기진맥진한 상태. 한계를 넘나드는 고난도의 작업이었다. 됐어, 됐어. 뿔이 없는 벌집은 노봉방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약재로도 쓰인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물 한 모금의 여유가 주어진다. 치열했던 노동의 강도는 이 땀이 말해준다. 새벽 3시, 이제 하산길에 오른다. 저희가 그래도 안전하게 따가지고 이제 등산하시는 분도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하시겠죠 이제. 여행에 또 보람이 있으겠어요. 예예. 예. 힘들지만. 덥고 힘들지만 진짜 이게 보람이죠 뭐.
집에 돌아온 임현섭 씨가 갓 잡은 말벌집으로 말벌주를 담근다. 벌이 아직 독을 뿜고 있을 때 그 약효가 더 좋아진다. 6개월이면 마실 수는 있는데 6개월이면 약간 독성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숙성시켜서 이렇게 하루에 한 잔씩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에는 노봉방을 항염, 항암이 있는 약재로 소개하고 있다. 욕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한 말벌집을 제거해줘서 좋고 그는 말벌집을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자, 한잔 드시오. 산에서 연락안 될 때가 제일 걱정이에요. 진짜 바이 타고 막 이런다니까 혹시나 싶고 그게 제일 걱정돼요.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생기니까. 세상에 안 위험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 위험하죠. 힘들지만 그가 선택한 길이다. 산세가 수려하고 오염이 적은 곳에는 말벌이 살고 있다. 자세히 보면은 이런 데가 배산 임수라 절벽 이런 데가 상당히 자리 잡기 좋아요, 벌들이. 그래서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산을 등지고 물이 흐르는 배산 임수 지역에는 영리한 말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 제보가 없을 때는 이렇게 직접 스스로 벌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에이, 벌! 부사님! 벌! 야, 건드리지 마, 그대로 있어요.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밀려온다. 오! 야, 좋다. 아, 저기 봐봐, 여기. 바위 끝에 매달린 말벌집은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좋다. 벌은 그 날아가는 방향 보면은 그 벌집이 보이걸랑요. 그러니까 그쪽을 봤더니 이게 보이네요. 일단 요래에서 요래 올라갔거든요. 마음은 금방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과정은 험난하다. 워낙 높은 데다 발 디딜 곳도 마땅치 않은 수직 절벽이다. 돌이라도 떨어지면 자신은 물론 동료가 다칠 수도 있다. 벌! 거기다 우려했던 벌들의 공격까지 시작됐다. 또 있어요? 벌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몸을 피한다. 다시 준비해갖고 벌들이 소리 듣고 지금 예비역으로 많이 나와있네. 과욕은 사고를 부를 수 있다. 30분 뒤 벌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작업을 재개한다. 절벽 채취는 위험하지만 가장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말벌집을 얻을 수 있다. 조심하세요. 밑에 천길로 안 떨어지네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 장갑.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순간 발 아래 펼쳐진 세상에는 계곡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다. 겨우겨우 뜰채를 건네 바닷가만 아무리 손을 뻗어도 역부족이다. 안다. 안다? 응. 안다. 50cm 오달라. 한 시간과 같은 1분 1초가 흘러간다. 독이 오른 벌들은 금방이라도 공격할 태세다.
거기서 뭔가 감으로 가자고, 감으로. 벌집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네, 들어가, 들어가! 네, 벌집 빠져있어! 네, 벌집 빠져있어, 멀리! 두 시간의 치열한 사투 끝에 드디어 성공이다. 절벽의 명당을 차지하고 있던 벌집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다 나갔어. 다 뵙네. 고생했습니다. 아유, 살아도는 거 축하해요. 아유, 위에서 앉아보셨으면 아유, 줄광기하고 쓸리고. 방충복 안은 늘 한여름이라 서늘한 가을 날씨가 무색하다. 아, 엄청 힘드네 저거. 아. 벌집 규모가 조그맣으면은 그냥 이게 보고 그냥 아예 전 놔두자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보다시피 그 동그랗고 이쁘니까 아쉬운 마음에 작업한 거죠. 목숨 걸고 진짜. 아, 대단을 하셨네. 네. 나무를 솎아주는 간벌 작업 중 벌목공들이 말벌의 습격을 받았다. 돌아가면 바오 하나 있어. 그거 안 가끔 자리가 있다고. 중턱에 있다고요? 저기 저 나무 표시나잖아. 예. 거기 고 바로 넘어 있는 거야. 아. 이 양반 많이 쏘였으니까 이 양반 대우. 아니 어딘지 몰라. 많이 쏘셨어요? 네. 엄청 많이 쏘였어요. 아 쏘여가지고 도망. 아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뭐. 아기가 주사 맞고 아직 머리를 계속 털면 또 뜯어지더. 아 벌이요? 예. 아이 죽었다 살아났죠. 아, 어떤 벌이었는데? 장수말벌이. 혈관 쓰여갖고 쓰러졌었다고. 장수말벌이 진짜 이거 죽었어. 조심해야 하고 경계대상이야, 경계대상. 상대는 30여 종의 말벌 중 가장 크고 독이 강한 장수말벌. 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술이에요, 술. 술이요? 네. 벌을 잡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거기 그래 술에 넣어야 얘네들이 술에서 독을 쏘고 죽거든요. 그리고 장갑을. 이고 지고 가야 할 것이 한 짐. 묵직한 배낭을 메고 한 시간여 산을 타야 한다. 몇 킬로나 나가요? 이것도 그래도 술이 이쪽에 들어있으니까 그러지 술까지 넣으면 아마 한 15킬로, 20킬로 나가야죠. 안전무장이네요. 예, 안전무장해야 살아 돌아오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끝없는 고행길이 시작됐다. 길도 없는 산 속에서 간벌 작업장을 찾아야 한다. 이른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깊은 산속은 굽이굽이 미로처럼 쉬 길을 내주지 않는다. 어디까지 가요? 길도 없네요. 에이, 길 있는 데는 벌이 없어요. 길 없는 데가 있지. 한 30분 정도요. 뭐 이 정도는요. 뭐 아주 멀었는데 뭐. 벌집으로 가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말벌 추격. 엄청난 산행에 모두 지쳐갈 때쯤 그들 앞에 드넓은 간벌장이 나타났다. 해발 700m, 이곳 어딘가에 장수 말벌이 있다. 다 왔어요? 네. 아유. 어디 있어요, 벌이요? 여기 50m 전방이야. 거기가 거의 낭이라
거기서 옷을 못 갈아입어요. 그래서 평지에서 옷 갈아입고 가려는 거예요. 장수 말벌은 둥지에 10m 이내까지 강하게 방어한다. 한 발 내딛기도 힘든 절벽길. 작업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호위망을 좁혀나간다. 바로 그때 위협적인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보초병. 순식간에 지원병까지 데려왔다. 카메라와 대치하며 위협을 가하는데. 이거 무슨 벌이에요? 이게 장수말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봐봐요. 땅 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 커다란 날개를 부딪혀 위협하는 소리가 오금을 저리게 한다. 와. 에이, 누르지 말라고. 괜찮아. 벌 잡아. 채 하나만. 이쪽으로 가. 벌집을 채취하기 전 벌부터 잡는다. 위험하니까 뒤에서 잡아줘야 돼. 날아다니고 보냈어. 땅속의 벌들은 입구를 막아서 잡는다. 막 나온대. 벌을 진동을 시켜 놀려서 얘네들 내보내는 거야. 나오라고요. 그 술 좀 이리 이쪽 좀 갖다 줄래요? 술. 혈관에 독침을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작업은 늘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 말벌이 제거되면 벌집 채취에 나서는데. 벌집이 부서지면 한 번에 벌이 쏟아져서 조심해서 작업해야 한다. 수많은 벌들 중 유독 눈에 띄는 벌이 있다. 바로 여왕벌. 여왕벌 나간다 이제. 왕창 나간다. 아우, 여기 나뭇가지에 걸렸구나. 네, 여왕벌. 흘려. 여왕벌까지 모두 잡아내야 지독한 싸움이 끝난다. 네, 벌려. 여왕벌 하나 보여줄게요. 자. 그 크기가 새끼 손가락만한. 벌은 독한 벌이에요? 어우, 꿀벌에 500배요. 침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줘. 생판 장수 말벌은 술에 넣어서 독을 전부 배출시킨다. 쉽게 말벌을 소탕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도망간 여왕벌. 한 마리라도 남겨지면 다시 세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다. 술에 빠지면서 이제 죽으면서 독을 쏘고 죽어요. 당장 2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말벌 소탕 작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작업한 탓에 온몸은 땀으로 흥건하다. 이거 벗을 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죠. 얼마나 시원한데요. 완전 진짜 저 불가마 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기분. 바에서 아마 한 200마리요. 통 안에 가득한 장수 말벌. 작업자들은 이제야 긴장을 풀고 한숨을 돌린다. 물맛 어떠세요? 꿀맛입니다, 그냥. 여름에는 죽어요. 이거 작업 두 시간 못해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물을 들어가기 전에 거의 1리터를 마시고 하는데도 1시간도 못해서 탈진해요.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내려가시나? 네, 거기 내려가도 돼요. 여기 나 했어. 다음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래도 산을 오르는 작업자들. 또 다른 감벌장에서 벌수임 사고가 발생했다. 인부 두 명이 말벌에서 병원에 실려간 것. 현장은 감벌 작업이 진행되던 그대로 멈춰있다. 여기 이제 벌목하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말고 지금 쏘이셔가지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제거하러 온 거라고요. 농구공 4개 크기의 초대형 벌집이 있다는 이곳. 어디 있어요? 저 꼭대기요. 엄청난 크기의 벌집이 마치 박처럼 달려있다. 준비를 서두르는 작업자들. 암호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발을 매서 쓰러트려야 돼요. 그래야 저걸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만 안 가게. 어? 2m로 떨어지게 해, 그러면. 어, 그렇지. 이쪽으로. 오케이. 비로 인해서 미끄러운 암호에 오르기 위험한 상황. 잘못 올랐다간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산림조합의 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쓰러뜨려 작업하기로 했다. 비에 젖어서 질겨진 나무. 배로 힘이 든다. 근데 엄청 힘들어요. 점점 지체되는 작업. 다행히 비가 와서 벌들의 움직임이 왕성하지 않다. 하지만 지쳐가는 건 작업자들도 마찬가지. 쉬운 건 없죠. 말 그대로 극한 직업이네. 비 오지. 계속된 톱질에 드디어 끝이 보인다. 다 잘렸어. 이제 쓰러뜨릴 차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거대한 나무가 잘못 쓰러지면 사람을 덮친다. 또 벌들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작업자들은 초긴장 상태. 가방에 넣어. 벌 있어요? 벌 여기 있어요. 오, 엄청나게 살라들죠 지금. 아우, 야 이게 터보 말벌이다. 이거 봐, 떼가지고 살라들어. 아 진짜. 쫓아서 와. 등에 털이 많은 털보 말벌은 말벌 중 가장 세력이 크다. 내 얼굴 봤어? 달라붙은 거? 집을 지키기 위해 작업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털보 말벌. 독침이 무용지물이 되자 화가 난 벌들이 눈앞에서 독을 뿜기 시작한다. 아유, 아유. 벌들의 독이 공중에 분사돼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작업이 힘들다. 말벌은 꿀벌과 달리 독의 양이 많고 계속 침을 쏠 수 있다. 쏠 수. 괴로워하는 작업자. 아니 아니 그게 아니. 뭐였다고? 눈에 독을 쐈다고. 타는 듯 쓰라려오는 눈. 작업자들은 급히 벌집을 갈무리한다. 이제 저기 자르지 이렇게. 엄청 크네요. 네, 엄청 커요. 얼마나 나가요, 무게가? 한 4.5kg에서 5kg 정도요. 네. 오늘 가방에 하나 있는 거.
작업이 끝난 후 눈의 상태를 살펴보는 작업자. 아무것도 없는 산중턱. 급한 대로 물로 말벌의 독을 씻어 응급처치를 한다. 아우 따고 아우. 아우. 좀 나아요. 아우. 얘네들이 직접 침물을 못 쓸 때는 꽁지로 눈에다가 독을 뿜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빨개요? 목욕을 했어요, 땀으로. 비 오는 때 작업하면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크기의 벌집이 작업자들의 노고를 위로한다. 비가 와서 더 힘들었던 하루, 이제 아늑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날 밤 고된 작업을 끝낸 말벌 사냥꾼들에게 작은 선물이 주어졌다. 말벌 집으로 만든 노봉 반주와 산중 귀한 약초와 고단백질 말벌 애벌레를 가득 넣어서 우려낸 보양식. 애벌레 가지고 백숙을 하는 거예요. 닭백숙이요. 고생들했으니까 이걸로 몸보신 해야죠. 오직 사냥꾼만이 누릴 수 있는 별미다. 죽인다. 이야. 이런 보약을 어서 먹어봐. 이야. 진한 백숙 향에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린다. 작업자들을 위로해주는 뜨끈한 한 끼.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벌을 쫓느라 고생했던 하루. 말벌 사냥꾼들이 오랜 보양식으로 잃었던 원기를 회복한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앞에 딱 설 때 무슨 생각하세요? 설 때 오늘 참 또 좋은 일 하러 왔구나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아, 위험 부담을 크다고 아, 클 수도 있죠. 소였을 때 제가 제거해주면 참 고맙다 그럴 때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만큼 벗어요. 얼굴엔 사탕을 두 개 물었어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보람도 더 크다. 그런데 꿀벌보다 더 분주하게 양봉장을 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 주인인데요. 벌에 쏘여가면서까지 잡는 것. 대체 뭘까요? 말벌이죠. 말벌. 말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말벌 때문에 벌 이제 못 키우는가 봐요. 어떤 말벌이요? 등검은 말벌이라고. 저 물고가 물을 잡았어. 잡았어. 지금 물고 가잖아. 여기. 등검은 말벌이 봄에 꿀을 따야 하는 꿀벌을 죄다 사냥해 잡아먹다 보니 양봉장을 초토화시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양봉 농가들이 1년에 입은 피해액이 1,750억 원 정도. 농민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벌들이 계속 와서 응? 이 우리 벌들을 계속 물어가고 하니까 얘들도 방어를 하려고 벌들이 엄청 사나워지고 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막 먹이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등검은 말벌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살던 외래종으로 부산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번식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이 많이 잡히나 봐요? 예, 말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힘드네요. 저희가 저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벌.
그 찾아가지고. 어, 저리 가네, 저리 가네. 어. 오. 그럼 그쪽에 집이 있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아, 이쪽 방향. 어, 이 골짜기에 한번 찾아보고. 벌집이 산에 있다 보니 힘든 작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업자들이 등검은 말벌집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걷기도 힘든 길을 짐까지 들고 가려니 여간이 어려운 게 아닌데요. 방향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디 쪽이요? 아, 약간 왼쪽 걷기 해야 돼요. 왼쪽, 왼쪽. 가방을 놓고 한번 찾아보자고. 흩어져서 찾아. 이 머리를 보고 소나무는 특히 더 잘 안 보여. 등검은 말벌은 나무 꼭대기나 전봇대같이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울창한 산속에 집을 지으면 가지나 나뭇잎에 가려져 찾는 데 애를 먹게 되죠. 야, 뭐 잘 안 보이네.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근처에 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수지가 있고 평야지대 같은데 이런 데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평지가 많은데. 이쪽이 참 그런 쪽에 해당이 되네. 얘들도 뭐 그런 그 먹이 정도가 이런 데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어디? 여기. 네. 여기서 보면 보여요. 일로 와보세요. 네. 저기 저 소나무 꼭대기. 네. 보이시죠? 네. 네. 아, 저 허연 게 벌집인가요? 예예예. 예. 그 벌 노는 거 보이죠? 몇 마리 나와서. 드디어 발견한 등검은 말벌집. 드론으로 확인해 보니 크기와 세력이 상당합니다. 2명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저런 거는 한 5천 마리? 한 4, 5천 마리는 충분히 들었을 거야. 등검은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호복은 기본. 나무를 탈 때 사용하는 승조끼까지 단단히 신발에 고정시켜줍니다. 여기에 사다리까지 동원되는데요. 올라가기 편한 자리까지 일단 사다리로 고정시켜 놓고 그 위로는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이 올라가시기 편하게 그 자리까지 사다리 놓는 겁니다. 안전하게 조심하고 조심하십시오. 경력자도 긴장이 될 정도로 위험한 작업인데요. 지켜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한 가운데 어느새 말벌집이 있는 꼭대기에 다다른 작업자. 눈앞에서 보니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위험해지기 전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모양입니다. 이를 눈치챈 동료가 서둘러 톱을 묶어서 위로 올려보내는데요. 저 벌집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 작업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옆에 저기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벌들이 그 주변을 갖다 계속 돌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작업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그새 진동과 소리에 예민한 등검은 말벌이 침입을 눈치채고 맹렬하게 날아와 달려듭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인해 전술처럼 때로 몰려나와 작업자를 공격하는데요. 20m 높이의 소나무에서 계속되는 공격. 아찔합니다. 드론도 공격해 프로펠러가 제대로 돌지 못하는 상황. 그럼에도 침착하게 제거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마침내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집을 잃어 화가 난 등검은 말벌의 공격이 더욱 거세집니다. 더 위험해지기 전에 등검은 말벌과 벌집을 분리시켜야 하는데요.
준비한 망에 벌집을 넣어야 하지만 말벌떼의 공격에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망 안에 들어간 벌집. 줄을 연결해 재빨리 아래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달합니다. 우와, 이게 엄청납니다. 오, 이 정도면 거의 한 5천 마리 이상 들은 사이즈입니다.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벌떼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저 벌들이 자기네 집이 없어져서 집 찾고 있는 거예요. 저 나뭇가지 엄청 붙었죠, 벌이. 등검은 말벌떼가 잃어버린 집을 찾는 사이 작업자가 내려오는데요. 말벌의 공격을 받으며 벌집을 제거하느라 힘이 다 빠진 상태. 그래서 내려올 때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군요.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아이, 애벌레가 꽉 찼나 봐. 엄청 무거워. 와, 다시 봐도 엄청납니다. 애벌레가 가득하잖아 지금. 아직도 지금 뭐 깨어날 벌들이 엄청난 거야 지금. 지금 시기에는 이제 지는 시기에 지는 시기. 근데 얘들은 12월 초까지도 애벌레를 벌을 생성하고 그런데. 작업을 마친 후에는 안전을 위해 20m 이상 벗어나야 합니다. 화가 난 등검은 말벌의 공격을 불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 수고했습니다. 딱 벌 엄청나게. 아, 뜯어가지고 이제 딱 쥐고. 야, 손님, 벌 공격한 거 봐. 이게 시끗시끗한 게 전부 다 벌 독이라고, 벌독. 이게 전부 다. 이게? 예, 벌떡이 막 푹 뿜고 막 쏘고 막 그런 그 증상이라고 이것들이 다. 우리는 그 쏘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뿜어가지고 그거를 호흡기로 들어온다니까. 예, 그래서 막 어떨 때 목이 뭐 가실 때도 있고. 어쨌든 이 독은 상당히 강한 거예요. 얘네들 독은. 양봉 농가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검은 말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등검은 말벌, 여왕 말벌입니다. 그 벌침이 최대 3mm까지 나옵니다. 3mm. 공격성이 대단한데요. 꿀벌, 토종 목청벌, 뭐 석청벌 이런 거를 공격을 해서 이 작은 벌들을 잡아다가 애벌레 먹이로 삼습니다. 육식성 벌이죠. 육식성 벌. 네. 그래서 얘네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양봉장에서 얘를 잡아주면 정말로 고마워합니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을 잡아먹다 보니 결국 환경부에 의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등검은 말벌. 술은 독성이 강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데.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등검은 말벌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 작업자들에게 제보가 들어온 대다수가 등검은 말벌집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 방문하면 인근에 있는 말벌집을 다 소탕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결과 등검은 말벌집을 꽤 많이 제보했습니다. 시원하게 뭐 제보해드리고 고맙다고 뭐 시원한 물 한 잔 주시고 뭐 그럴 때가 제일 좋죠. 뭐 기분 좋게 가는 거. 뭐 그런 게 좋은 것이죠. 며칠 후 말벌이 있다는 제보 전화를 받고 작업자들이 경기도 포천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꾀를 비고 있었어요. 꾀를 비고 있었는데 저기에서 가다가 저기서 쐈어요. 저 단풍나무 같은 거 우거뿌리고. 거기 벌 들어오네요. 네, 거기. 꾀 작업하다가 벌이 한 마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와서 그냥 그대로 그냥 쏘더라고요. 한번 딱 여기 머리 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찔했던 그날의 기억. 형님 저 낫까지 집어 던지고 도망가시셨네. 낫까지 집어 던졌어. 그 당시에 긴박함이 느껴지는데요. 대체 어떤 녀석인가 했더니 바로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은 일반 꿀벌에 비하면은 뭐 독이 600배, 700배 정도 더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장 치사율이 높은 벌이 장수말벌이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죠, 이 벌이. 장수말벌은 곤충계 최상위 포식자이자 성질이 포악하고 공격적이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잘못하다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보호복 착용해야 됩니다. 보호복을 입을 때 특히 구멍난 곳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하는데요. 뭐 이렇게 여기 구멍도 나고. 작은 구멍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장수 말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다 보니까 이런 그 구멍 같은 데 이런 데를 예민하더라고. 저런 데를 살하고 연관된 야새 스치는 데 이런 데를 잘 파고 들어오더라고. 항상 또 그래서 구멍 난 데를 미리 알아서 막아줘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 하나 없이 완전 무장을 하는 작업자. 이렇게 대비해도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합니다. 장수말벌은 땅 속에 집을 짓기 때문에 나오는 입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 이런 썩은 나무 밑에 얘들이 자리를 잡는 거 같아요. 공격했다고 지금 얘들이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들이. 네? 말벌 중 가장 크기가 크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장수 말벌. 강력한 턱을 가져 10마리가 꿀벌 3만 마리를 몇 시간 안에 몰살시키기도 합니다. 벌집 위치를 파악하자 지체 없이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성난 장수 말벌이 무섭게 공격해옵니다. 침착하게 입구인 구멍으로 나오는 녀석부터 한 마리씩 잡는데요. 강력한 장수 말벌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군요. 네, 바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술밖에 없어요. 물속에다 넣어놓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술에다 담궈야 돼요. 영 맥을 못 추는 녀석들. 빠르고 안전하게 죽일 수 있어 성충은 대부분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위험해 한 마리라도 놓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꺼기가 나온다고 치면 장수 말벌에 쏘였다간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수 말벌을 제거하자 땅속을 파서 말벌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힘든 데다 벌집 만들어놨네. 장수 말벌은 몇 미터까지 땅을 타고 집을 짓는 거예요? 한 1m? 1m 정도까지도 들어가요. 이런 돌 있는 데는 공간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깊이 들어간다고. 자기 자리 들어갈 때까지. 장수 말벌의 강력한 턱은 땅속에 집을 만들 때 흙을 파서 옮기는 데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흙이 쌓여진 작은 구멍은 장수 말벌 집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옆에서는 쉴 새 없이 잠자리 채를 쉬드르는데요. 밖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벌들, 자녀 벌들 잡고 있어요. 동료가 남은 장수 말벌을 잡아준 덕분에 땅속에서 벌집을 찾는 작업이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벌집이 지금 나오고 있죠, 벌집이. 말벌집이 드러나자 위기를 느낀 장수 말벌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수 말벌을 잡으며 서서히 집 안쪽까지 파고드는 작업자. 그리고 마침내 찾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여왕벌. 이게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덩치가 엄청 크잖아, 얘가. 이게 숙벌. 이게 여왕벌. 이렇게 차이가 나. 벌집이 워낙 커서 통째로 꺼내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조각을 내서 꺼내기로 하는데요. 고생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장수 말벌집. 애벌레가. 알과 애벌레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장수 말벌 중에는 좀 큰 편이요. 지금 아직도 애벌레가 이렇게 가득 있고 얘네들이 다 성충으로 깨어날 애들이라고. 벌집이 엄청 큰 거예요, 얘들. 이것도 여왕벌. 그것도요? 응. 여왕벌이 왜 두 마리일까요? 늦가을에는 여왕벌을 조금 만들어. 원래 여왕벌은 한 마리요, 원래 처음부터는. 근데 나중에 몇 마리 만들어서 종족을 늘리는 거라고. 그대로 뒀다가는 장수 말벌이 더 늘어날 수 있기에 남은 벌과 벌집 제거에 힘을 쏟습니다. 됐고 이제 좋고요. 마지막으로 살충제까지 뿌려서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고추 따신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잔당이 땅에 들어갈까 봐 그래야 뿌리는. 얼마 나왔어 거리? 땀을 흘려, 땀. 이따 땀이 있다. 너무 좋겠다. 잡고 나면 기분 개운하죠, 뭐. 여기 또, 여기 농사 지시는 사장님도 이제 안전하실 거고, 예. 거기에 만족을 합니다. 작업자들의 노력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장수 말벌과 말벌집이 제거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한 마리 드셔보실래요? 네? 이거 먹지? 얘는 태어날 때부터 큽니다. 그래서 장수는 태어나면서 최소 35mm에서 45mm까지 크기가. 날개를 피면 60mm 돼요. 장수는 어쨌든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악의 벌이죠. 이거 한 마리 양봉장에 갖다 놓으면 거의 뭐 싹쓸이 됩니다. 이들이 있기에 당분간은 꿀벌도 사람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제보를 받고 민간 말벌 퇴치 전문가와 함께 찾은 곳은 한 양봉 농가입니다. 이거 한 마리씩 이제 보이는 거를 낚아채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머리 띄고 날개 띄고 다리 띄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애벌레를 먹이거든요. 말벌들이 이 꿀벌을 잡아먹는 거예요? 네. 말벌은 꿀과 먹이를 얻으러 양봉 농가의 벌통으로 자주 쳐들어오는데 꿀벌의 침은 말벌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저쪽에서 와요. 아, 예. 예. 저기에 벌집이 있네요. 예, 저 말벌이 약간 노란 게 보이죠. 예, 예. 보이네요. 양봉 농가로부터 약 100m 남짓한 거리에 나무 위에 위치한 말벌집. 본격적으로 말벌집 제거를 위해 작업자들이 말벌집이 있는 진원지로 향하는데요. 20m 나무 위가 말벌의 아지트. 한눈에 봐도 제법 큰 크기입니다. 방충 모자를 쓰고 몸을 2중 3중으로 감싼 후 안전장비까지 착용하면 작업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벌이 있는 위치로 이동할 차례. 지체할 시간 없이 20m 높이의 나무에 오르는데요. 어느새 작업자의 몸은 지상으로부터 한참 멀어진 상태. 아찔한 고공에서의 작업은 매 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말벌집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다! 독을 막 내뿜어요. 독을 내뿜어가지고 지금은 눈이 막 따가워요. 말벌은 몸통에 달린 침으로 독을 내뿜을 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독침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더욱더 매섭게 공격적으로 요동치는 말벌들. 근데 저도 도와줘야 됩니다.
아, 벌이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네. 지금 벌들이 흥분 네. 냄새 때문에 가끔 거리에 들어오면 다 쏘거든요. 작업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벌들이 독이 잔뜩 올라 무차별적으로 사납게 공격합니다. 아, 벌 달라지면 달라지죠. 말벌 집을 봉지로 애워싸기 시작하자 더욱 거세지는 말벌의 습격. 신속하게 말벌 집을 감싸 봉지에 넣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괜찮으세요? 전 안 떨어져요. 설상가상. 말벌 집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 작업이 쉽지가 않은 상황. 가까스로 말벌집을 봉지에 넣고 출입구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1차적으로 작업을 끝났습니다. 가는 중에 이제 내려갑니다. 말벌집이 담긴 봉지를 조심조심 나무 밑으로 내려보내는데요. 잘 받아주세요. 소용수도 있습니다. 30분간의 사투 끝에 제거된 말벌집. 양봉 농가의 골칫거리가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봉지 안의 말벌들의 막강한 세력은 그 소리마저도 위협적인데요. 소리가 엄청나네요. 네, 보이시죠? 공포스럽죠. 말벌 집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그제야 비로소 땅에 발을 딛는 작업자. 아, 잘해 오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덥습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많은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벌 집을 하나만 제거해도 온몸이 녹초가 된다는군요. 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인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야 잠시 숨을 고르는 작업자. 몸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아, 한번 씻어드릴게. 재빨리 물로 씻어 응급처치를 합니다. 눈이 굉장히 따갑네요. 분무기처럼 해가지고 살짝 쑤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의해서는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맘때 말벌의 맹독을 맞는 고통은 이들에게는 비일비재한데요. 이곳에 꿀벌들을 위협했던 말벌들. 양봉 농가에 이제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유, 욕받으면 좋은데. 네, 연락 안 해도 어딨어. 말벌의 벌집으로 알려져 있는 노봉방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좋고 작업자들은 귀한 말벌집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단백질 섭취하세요. 형님. 크다. 고소하네. 맛있다. 갓 제거한 말벌의 애벌레 섭취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저는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이게 고단백이기 때문에 그 영양을 섭취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피디님 왜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접해보는 신세계. 대체 어떤 맛일까요? 맛있는데요. 밥맛 나는데 밥맛. 군밥맛 나요. 그날 밤. 말벌집 제거에 고전했을 법도 한데 여전히 작업이 한창인 박상범 씨. 갓 잡은 말벌과 말벌집으로 노봉방주를 만들 계획인데요. 벌이 아직 독을 품고 있을 때 그 약효가 좋아지기 때문이라는군요. 이래가지고 네. 벌만 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아, 이렇게 벌을 빼신다고요? 네.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아. 작업의 첫 시작은 말벌과 말벌집을 분리하는 일인데요. 이때 벌의 습성을 이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 불을 꺼야 이 불빛에 의해서 네.
말벌이 나옵니다. 아, 불을 보고 벌이 달라드는 거예요? 예. 벌집이 있는 곳은 빛을 가려서 어둡게 한 후 말벌을 분리할 통 쪽엔 선전등을 이용해 빛을 비추면 빛에 민감한 말벌들이 스스로 벌집에서 나와 통 쪽으로 이동하는 원리인데요. 최후의 한 마리까지 말벌과 벌집이 분리되면 주문자의 기호에 맞게 벌과 애벌레, 벌집을 넣어 담금주를 제작합니다. 상범 씨가 이맘때 만드는 담금주는 약 200여 개. 누군가의 건강을 기원하는 바람까지 넣으니 어느새 한 가득인데요. 딸 때도 힘들지만은 또 이거를 이제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잡수고 건강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게 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담금주는 1년간 숙성을 시켜야만 섭취할 수가 있다는군요. 때로는 지칠 법한 고된 작업의 연속. 말벌 퇴치군의 지난 노고가 이 병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주택가 밀집 지역. 말벌 집이 민가에 아주 근접해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숙련된 전문가에게도 이번 작업은 꽤 난 코스. 잘 보이고 까다롭다. 요소 잘 보이고 작업하기가 좀 많이 곤란하겠네. 힘들게 생겼다. 운동 같으면 올라가서 덮으시면 되는데 가지에 붙었으니까 가지까지 못 가니까 힘들죠. 비가지고 제 몸 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일단 뭐 쉬운 건 아닙니다. 너무 가지에 붙어가지고. 말벌 집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작업자들. 유난히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인데요. 자칫 실수라도 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어느덧 나무 중간 부근에 당도한 작업자. 여러 방향으로 뻗어있는 가지들 중 저 멀리 말벌집이 매달린 가지가 오늘 작업할 대상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앞으로 더 나가질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지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말벌 제거 작업은 속도전이 생명.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말벌집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0분째 제자리걸음이 실정. 수십 년간 해온 일이지만 이럴 땐 작업자도 팔목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요. 너무 힘 빠져버려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자릅니다.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작업자는 안간힘을 써서 나무에 오르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말벌집 가까이 도착한 작업자. 아, 아까 벌 많이 붙었대. 작업자의 움직임을 감지한 말벌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무섭게 달려드는 벌들의 날선 공격에 작업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못다. 더욱더 거세지는 말벌들의 기습 공격. 더 이상 지체했다간 벌집 속의 말벌들까지 합세해서 집단 공격을 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말벌의 위협적인 공격에 정신까지 혼미해진 작업자. 벌들의 흥분이 최대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잔뜩 성난 말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촬영 장비로 유인해보는 제작진. 꽤 높은 위치로 자리를 이동해보지만 말벌의 무자비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30분 뒤 안쪽에 밟으면 됐다. 벌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작업을 재개하는 작업자들. 고 올라서가 고의 손바닥 보인다. 이제 고거를 잘라보라. 말벌집 위치를 이번엔 제대로 파악한 작업자. 하지만 벌집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밑에 조심하세요. 손톱이 있거든요. 벌집에서 튀어나온 말벌들의 맹렬한 공격.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험난했던 이번 작업. 작업자는 말벌집을 가까스로 밀봉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데요. 받아줘요. 작업자가 2시간 가까이 말벌과 사투를 벌려 얻은 결과물입니다. 어, 됐다. 말벌의 맹독은 강력해서 쏘인 즉시 통증이 밀려오는데요. 특히나 혈관 쪽을 쏘이면 독이 빨리 퍼져서 기도가 막히고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사 등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작업을 끝낸 작업자의 온몸은 기진맥진한 상태. 말벌집 제거 작업은 한계를 넘나드는 고난도의 작업이 틀림없습니다. 머리 형수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말벌 퇴치꾼인 그에게 이러한 아픔은 지금 한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군요. 괜찮으세요? 예, 뭐 머리 한번 쏘였습니다. 뭐 한 철에 한 80방에서 100방 쏘이니까. 아이고. 말벌 쏘는 것보다 더운 게 더 힘들어요. 더운 게 더 힘드세요? 그냥 옆에 그러더라고. 2시간 남짓한 작업에 온몸이 땀으로 흥건한 작업자.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산 노동의 흔적입니다. 강력한 맹독의 말벌과 맞서 벌집을 제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작업. 말 그대로 목숨까지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참 위험하니까 제거하는데 하루 이틀 뭐 너무 자꾸 커지니까 더 위험해지죠. 그렇게 다 빨리 될 수 있으면 제거를 해줘야 돼. 제거를 해줘야만이 피해라.